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구사 아놀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왔어요. 너무너무 저번에 와서 이 화성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모의 트레이너 우리 에스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미모는 아니지만 키 180, 아마도 여자 중에서는 가장 장신일, 네, 트레이너 에스터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 마더 네이처라 그러잖아요. 사실 대자연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 그리고 습지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철새들이 머물렀다 간 철새들을 휴식처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있다 머물러 있다 갈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천연의 습지 화성어 보시고 우리는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봬요. 예.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저희도 잠깐 걸어봤는데 정말 자연이 주는 이 천혜의 환경은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축복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요. 저는 오늘 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커플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건 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건을 먼저 잡고 앉아주세요. 이때 90도 의자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주는데 남자분들 이렇게 당기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심이 당기셨는데. 한번 당겨보세요. 손에 힘으로 버티면서 안 당겨주면 안 돼요. 서로 힘을 느끼면서 당겨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하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세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 한 세트가 끝났는데요. 이 운동을 할 때 포인트가 어디죠? 말해주세요. 어디에 느낌이 오는 것 같으세요? 포인트는 등하고요. 등. 네, 그 다음에 상체. 상체. 네, 전반에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 자세로 앉아 계시면 다리에도 힘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 짜증낼 수 있으니까 속도를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인 자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요. 그 호흡감도 느낄 수 있고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싸움만 하지 마시고 연인끼리 싸움하지 마시고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터뜨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그러면 금방 화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네. 다시 한번 하시죠.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먼저 90도 만든 다음에 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기면서 호흡 후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셔주시고 뱉어주시고 마셔주시고 이거를 교차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호흡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호흡을 배우진 않지만 운동할 때 효과를 넓히기 위해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길 때 후 손을 놓을 때 마셔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한 힘으로 서로 상반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힘을 느끼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커플 운동을 참 많이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같은 거를 공유하기 때문에 진짜 친밀해져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갑자기 슬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남자친구. 죄송합니다.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요? 네, 남자친구. 아, 여자친구 있냐 물어보셔야죠. 남자친구 물어보시라고. 아, 네. 남자친구 많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냐 물어보셔야죠.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내만 있습니다. 네. 아... 자, 3세트째. 네. 웃기시죠? 네. 네. 그래요? 자, 앉아보세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준비.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3세트 했습니다, 여러분. 3세트. 근데
확실히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이게 같이 하니까 좀 덜 힘든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지루함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하는 크루가 있으면 그쵸,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동료분이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후임한테 같이 하셔가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요, 같은 걸 좋아하면 서로 지속적으로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신랑은 뚱뚱하고 아내 뚱뚱한 거 싫다고 운동하는 분들 많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시고 너나 잘하시면 되고요. 서로 간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화성으로 와서 걸은 다음에 한 시간 넘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 들으면서 걷다가 이렇게 잠깐 쉴 때 운동해 주시면 여러분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서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도 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4세트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자, 자세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얼마나 마시세요? 저는 3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3리터? 네. 물개이신가요? 네. 수영을 잘해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공기, 햇빛, 물. 그쵸. 그러면 여러분, 화성에 오시면 이 자연의 햇빛과 공기랑 그리고 좋은 물만 가지고 오셔서 물 마시면서 산책하시고 저희랑 함께 이렇게 4세트 운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열린 마음도 함께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바꾼다. 예. Yeah.